오늘 주요 치료비 끝판왕에 대해서 이어서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암 주요 치료비 정액형 비교예요. 일단은 보장 치료는 흥국아제는 호르몬 대여, KB도 되지만 그 외 모든 보험회사는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방사선, 약방수, 항암 방사선 약물, 암수술 모두 다 가능하죠. 이건 큰 의미가 없어요. 자, 근데 항암 호르몬 치료가 왜 중요하냐면요.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 암은 대부분 항암 호르몬 치료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갑상선암, 유방암, 전립선암은 항암 호르몬으로 가장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해요.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암은 일반암, 타산은 2천만 원밖에 안 되지만 흥국아제는 3천만 원, 얼마라고요? 3천만 원까지 보장이 되다 보니까 미친 대박이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유사암도 갑기, 경제 이 모두가 보장이 돼요. 하지만 타산은 갑기만 돼요. 갑기 뭘 갚어? 갑기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만 되기 때문에 경계순 용량, 제자리암은 보장이 안 된다는 거죠. 자, 보장 범위가 넓고 보장 한도가 높고 호르몬까지 유일하게 보장이 되면서 보험료가 더 비싸야 되는데, 보험료는 여러가지 보장 한도도 적고 보장 범위가 적은 타사보다도 보험료가 훨씬 더 저렴하다는 게 그 두 번째 장점. 세 번째 장점은 이제 경계선 종량, 제자리암도 보장이 되죠. 자, 암이라고 다 같은 암은 아닙니다. 제자리암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침륨 없이 생긴 암세포, 염기, 그리고 경계선 종량은 악성인지 양성인지 구분이 어려운 종량, 이 모두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타사, KB, 그 외 모든 보험회사들은 경계성 종량, 네, 악성인지 양성인지 애매모호한 경우, 또 하나는 경계성 종량 외에도 제자리암, 그래서 침륨 없이 생긴 암세포, 염기도 이 제자리암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넘사벽, 타사보다도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흥국아제를 가입 안 한다는 것, 결론은 직무유기, 또한 본인이 매우 당황하겠죠. 그래서 설계사가 정말 친인척이라도 상품을 안 좋은 거 가입하면 절교를 하셔야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정액형은 흥국아제가 짱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자리암, 네, 경계순 용량. 제자리암은 침륨 상관없이 연기, 경계순 용량, 양성이든 악성 종량이든 구별이 어려운 상태. 흥국아제만 보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언제 없을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2022년도 12월 달에 자궁경부 제자리암 진단을 받았어요. 외래 진료, 외래 통합 외래 진료까지. 그래서 약 20만원, 뭐 5만원, 2만원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본인 부담금은 39만 8,720원이에요. 타산은 제자리암이나 악성 종양 보장이 안 해준다 했잖아요. 하지만 흥국아제는 이 정액형 최대 3천만원의 20%니까 600만원. 그랬으면 22년도 600만원, 23년도 600만원, 계속 매년 치료할 때마다 600만원씩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미친 대박이지 않을까, 저 보험왕이 아주 자신있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요, 흥국아제의 정액형 암 주요 치료비가 최강의 이유. 일단은 호르몬 치료가 보장이 돼요. KB와 더불어서, 근데 KB는 2천만원, 또 갑기밖에 안 되죠. 경계순 용량, 제자리암은 KB가 안 돼요. 그래서 경계순 용량, 그 다음에 제자리암, 그것뿐만 아니고 호르몬까지. 그 타산은 2천만원까지 정액형이 되지만 흥국아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3천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게 미친 대박이라는 거죠. 자, 타사 대비 가장 큰 보장이에요. 가장 저렴한 보험료. 그래서 원래 보장은 좋은 만큼 보험료도 써야 되지만, 아니 보장은 좋은데 보험료가 훨씬 더 저렴해, 가입 안 할 이유가 없겠죠. 네, 정액형 어깨 누적은 안 본다는 거,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대 주요 치료비 정액형. 네, 그래서 흥국아제는 정액형, 여기 보시면 뇌혈관 허혈성만 보장이 돼요. 타사도 다 뇌혈관 허혈성만 되지만 메리츠랑 KB, DB 같은 경우는
뇌혈관 허혈성뿐만 아니고 52가지에 대해서 순환계 질환도 보장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KB나 메리치나 이런 쪽으로 가입을 추천해드리고 있어요. 저 보호망은 흉구가지를 밀거나 채굴하는 게 아니에요. 매달 매달 틀려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암 주요 치료비 정액형과 비례형은 흉구가지가 좋고 이대 주요 치료비나 순환계 질환인 KB나 메리치 이런 부분들로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장 항목도 가입 금액 정액 보상인데 급여와 비급여 구분 없이 그리고 정액 보장이 되기 때문에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장 치료는 수혈중 그래서 수술 혈정 용해 중환자실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3천만원 L사도 3천만원 나머지는 2천만원이죠. 그리고 보장 구분은 모든 병원에 대해서 정액형 암주요나 이대 주요는 아니면 순환계 주요는 정액형은 모든 병원에서 구분 없이 보장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약 10년 동안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훨씬 더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진료비 영수증 보시면요. 수술 스탠드 삽입술 했어요. 본인 부담금은 32만 7,700원이에요. 공단 부담금은 500만원. 진료비 총액은 550만원이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I25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죽상경화증 심장병 이대 주요 치료비 일단은 자부담 최소로 매달 보장이 불가해요. 하지만 정액형은 3천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게 미친 대박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비례형이에요. 비례형 금융감독원에서 암이라 이대 주요 치료비 없애라고 했다가 다시 컴백을 했습니다. 컴백호 떠나는 맘보다 따뜻한데. 자, 암 이대 주요 치료비 비례형 변경사항은요 그 전에 우리가 암이나 이대 주요 치료비 급여나 비급여 모든 치료가 가능했어요. 근데 지금은 급여는 모든 치료, 비급여는 주요 치료비죠. 암은 약방수, 항암 호르몬, 그 다음에 우리가 2대 주요 치료비는 수혈중, 수술, 혈증 용해, 중환자시 요것만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 그 외 치료는 급여는 모든 치료, 비급여는 안 된다는 거. 거기다가 보험료까지 인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암 주요 치료비 비례형 약 18%가 인하가 되었고요. 2대 주요 치료비 비례형도 최대 20%까지 인하, 네, 인상이 아니에요. 인하가 되었다는 거. 요런 부분들도 매우 큰 장점이 있다. 자, 비급여에 그 외 치료는 안 되기 때문에 보험료까지 많이 낮췄습니다. 5%, 10% 아니에요. 20%까지 낮췄기 때문에 보험료는 내려갔고 보장 혜택은 매우 좋아졌다는 거. 이런 부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문제는 아시겠죠?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라 생각합니다. 네. 최저보험료 10,000원이에요. 뭐 타사처럼 3만원, 5만원 불필요한 특약을 때려박냐? 그게 아니에요. 최저보험료가 10,000원이다 보니까 여전히 주요 치료비 킹은 바로 흉곽화제다.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은 주요 치료비 요약 정리해요. 자, 흉곽화제예요. 정액형과 비례형 있죠. 정액형 같은 경우는 일반암은 모두 다 되고 그 다음에 유사암은 갑기영제 모두 다 돼요. 타사는 갑기만 되죠. 비례형 같은 경우는 일반암 갑기 그래서 기타피부암 갑상선만 되고 경계성 흉내 제자리암은 비례형은 국내 모든 보험회사가 안 된다는 거. 자, 보장 항목은 암 가입금액 정액 보상 2천만원 3천만원 지급이 되고요. 비례형 같은 경우는 내가 병원비 쓴 만큼 그래서 급여 모든 치료 비급여는 약방수만 보장치료는 주요 치료비 암수술 항암방사선 항암약물 호르몬까지 이 정액형에서는 모두 다 보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비례형 같은 경우는 급여가 모든 치료에 대해서 비급여 같은 경우는 수술, 방사선, 항암, 약물, 호르몬 이렇게까지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비령도 호르몬까지 보장이 되는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흥국화재가 정말 짱이라는 거. 자, 주요 치료비, 약방수, 정액형, 비대형, 급여, 비급여 모두 다 되고 그 외 치료는 일단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보장이 안 된다는 거. 비령도 급여는 모든 치료가 되지만 비급여는 약방수 외에는 보장을 받을 수가 없다. 자, 정액형 3,000만 원, 그리고 최대 가입 금액은 20%인 600만 원. 하지만 지금 비령 같은 경우는 타산은 500만 원부터 되고 농협생명과 흥국화재만 300만 원으로 최고 1억 5천까지 10년간, 그래서 둘 다 합치면 18억까지, 병원 구분 없이 진단 후에 10년간, 그리고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의 진단 후에 약 10년까지 추가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자, 2대 주요 출입이에요. 정액형은 뇌혈관 허혈성, 비대형, 그래서 뇌혈관 질병코드 10개, 그 다음에 허혈성 6개, 총 16개가 모두 다 보장을, 정액형이든 비령이든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가입금액 정액형이에요. 그래서 주요 치료는 수혈증, 수술, 혈정용해, 중환자실, 요 내용만 있으면 정액형에서 일단은 최대 3,000만 원까지 10년간 최대 3억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비례형 같은 경우는 이제 급여, 비급여, 본인 부담금 기준 구간별로 보상을 받을 수가 있고요. 급여 같은 경우는 모든 치료, 비급여는 수술, 혈정용해 치료비, 그 다음에 중환자실 치료 이렇게만 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자, 2대 주요 치료비는 100만원부터 5,000만원까지 보장이 돼요. 그래서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 진단 후 10년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비례형 주요 치료비 구간별이에요. 암 주요 치료비 비례형 일단 300만원부터 1억 5천까지 보장이 되죠. 이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비령은 300부터 1억 5천까지 구간별로 그 해당 항목, 그래서 구청에서 1억 4이다 그러면 9천만 원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정액형, 그리고 비례형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2대 주요 출입비도 비례형은 100만원부터 시작이 돼요. 100만원부터 5천만 원. 하지만 일단 급여는 모든 치료, 비급여는 주요 치료죠. 수혈중, 수술비, 혈정용해 치료비, 중환자실 요렇게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비례형 주요 치료비예요. 급여, 흥국화재는 모두 다 보장이 되죠. 모든 보장. 그리고 K사 급여는 모두 다 보장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외 치료는 암문 되지만 2대 질병, 뇌혈관 허혈성은 보장이 안 됩니다. 타사는 여기 보시면 호르몬도 보장이 안 되고, 그 외 치료비는 모두 다 보상을 못 받는다는 거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비급여죠. 비급여는 흥국화재가 모두 다 보장이 되고 그 외 치료는 보장이 안 돼요. 네, 비례형 같은 경우는. 그래서 비례형은 일단은 급여는 모든 치료, 비급여는 암 같은 경우는 그 비급여가 약방수, 그 다음에 저기 2대 주요 치료비는 그저 수혈증, 요것만 보장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타산은 호르몬도 안 되고 또한 한도가 많이 낮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2대 주요 치료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혈증은 보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급여 치료라고 모든 치료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제 얼굴 때문에 여기가 안 보이네요. 제 얼굴 잠깐 가릴게요. 좀 이따 만나요. 여기 보시면 암 주요 치료비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액형, 흥국화재는 3천, 타산은 다 2천이에요. 뭐 3천도 몇 군데가 있긴 있는데요. 중요한 건 유사암도 600, 타산은 400밖에 안 돼요. 600까지 되는 회사는 아직까지 몇 군데가 있다라는 거. 네, 그리고 나머지 네, 보장 치료는 모든 치료, 타사도 모든 치료는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큰 메리트가 없어요. 하지만 일반암의 정액형이 3,000, 타사는 2,000밖에 안 되지만 비령도 300부터 되지만
타사는 다 죄다 500부터 돼요. 어떻게 말을 짜놓은 것처럼 500밖에 안 됩니다. 그 1억 5천, 1억 5천은 다 똑같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런 부분들. 그리고 일단 여기 보시는 바 같이 일단은 암 주요 치료비 여기 뭐라고 나왔죠? 모든 치료, 급여는 모든 치료가 돼요. 타사는 다 주요 치료비예요. 주요 치료비가 뭐죠? 약방수, 항암 약물, 항암 방사선, 그 다음에 저기 암수술, 요 세 개만 됩니다. 요 세 개만, 주요 치료비는. 하지만 홍과제는 모든 치료, 그 다음에 보장병원도 종합병원, 상급병원 이상, 이것도 모든 보험회사가 동일하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훈구화제는 또 갑기 영재 모두 다 보장이 되죠. 하지만 타사는 다 갑기밖에 안 돼요. 갑기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 부분들은 보장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 자, 정액형 급여 비급여 다 보장이 되죠. 호르몬은 네, KB손해보험은 급여만 되고 비급여는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호르몬 보장이 안 된다는 거. 타모시페 유방암 걸리면 10년 동안 정액형 2천만원, 3천만원 지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리스크는 매우 크다. 최대 보장도 18억, 타사는 거의 17억. 네, 이렇게 해서 대동소이하지만 큰 차이는 없다. 병원비는 이제 보험기간 중, 그래서 10년간만 보장을 해준다는 거, 10년간만.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보험료는 정액형은 68,000원, 94,000원, 나머지 64,000원 딱 있는데, 68,000원. 그래서 에치사나 훈구 화재보다도 좀 더 비싸지만 정액형은 3,000만원까지, 그리고 항암 호르몬이 보장이 된다는 거. 비령도 역시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역시 타사 대비 아주 월등하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자, 여기 보시면 2대 주요 치료비예요. 네, 2대 주요 치료비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2대 주요 치료비, 주요 업계, 그래서 비례형, 모두 다 비례형 나왔죠? 내열과 허혈성, 내열과 허혈성 다 똑같습니다. 물론 KB손해보험과, 그 다음에 어디죠? KB손해보험과 메리츠만 순환계가 보장이 되지만 지금 급여, 비급여 다 보장이 되죠. 타사도 급여, 비급여. 솔직히 2대 주요 치료비는 거의 급여보다 비급여가 많아요. 네, 아니 급여가 많아요. 비급여보다 90%는 급여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급여 돼도 보장이 큰 메리트가 없고요. 순환계 질환으로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걸로 가입을 하셔야 좋지 않을까. 급여는 모든 치료, 비급여는 수혈증, 수술, 그 다음에 혈정용액, 중환자실만 되죠. 급여는 모든 치료, 타사는 주요 치료비. 타사는요, 급여든 비급여든 모두 다 수혈증만 된다는 거, 수혈증. 하지만 지금 흥국아재는 농협생명에서 그 전에 히트 쳤던 것과 같이 급여는 모두 치료, 비급여는 어떻게 보면 수술, 혈정용액 치료비, 그 다음에 중환자실, 요렇게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엄청난 차이가 있다, 요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보장금액, 네, 100만원부터 5천만원까지, 이래 주요 치료비는. 타사는 다 100만원부터 3천만원이에요. 최대 보장도 5억이죠? 타사는 다 3억까지만. 그리고 보장병원도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그 타사 같은 경우는 지금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이것도 똑같습니다. 10년도 똑같고요. 그래서 한도랑, 그 다음에 보장 범위, 그 다음에 모든 주요 치료비 되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수혈증만 되는 타사보다는 급여의 모든 치료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훈구화제가 정말 짱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진료비 영수증 예시표 말씀드릴게요. 16일 나왔죠? 전립선암 진단 받았어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980만원 나왔죠. 980만원. 대표적인 비급여 항암수술이죠. 다빈치 로봇수술을 했어요. 여기서 3,700만원 보장. 그래서 급여 모든 치료, 비급여 900만원, 그래서 비례형 기준 자부담 인정금액이 980만원이란 겁니다. 980만원. 그래서 980만원 인해서 우리가 보험 청구하시다 보면 정액형 암 주요 치료비, 주요 치료비 받으면서 본인 부담금 비례 보장 최대 700만원까지, 비례형 암 주요 치료비, 비례형 암 주요 치료비도 매우 큰 장점이 있고, 급여 같은 경우는 급여는 모든 치료, 비급여는 약방수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뇌출혈 진단 후에 개두술 시행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1,193만 5천원 예, 이렇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요. 비대형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죠? 모든 급여에 대해서 비급여는 20건 그래서 비대형 자부담 인정 금액은 약 1,176만원이에요. 1,176만원 본인 부담금은 1,193만 5,332원 그래서 공단 부담금은 6,200만원 그리고 진료비 세분형으로서는 7,400만원 정도 네, 그리고 정액형 2대 주요 치료비 일단 치료받으면 보장이 대상이 가능하고요. 또 하나 비대형은 2대 주요 치료비 일단 1,000만원까지 네, 가능하다는 거 이런 부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부정맥 진단비는 따로 가입을 하셔야 좋을 것 같고요. 아이 사시고 예, 그래서 3.5로 하시면 1,500만원 그리고 더 건강한 보험으로 하시면 2,000만원까지 아이 49 제외된 이제 1,500만원 그다음에 더 건강은 2,000만원 이런 식으로 건강하면 2,000 유병자도 1,500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가보!